공정을 노비는 속류관의 길이가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거리의 두 배라고? 1879년 5월 28일 석유 운송의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나무 조각을 엮어 만든 술통, 배럴로만 운송되던 석유가 속류관을 타고 이동하게 된 것이죠. 원래였다면 12,500여 통의 배럴로 옮겨야 했을 약 200만 리터의 석유가 속류관을 통해 단숨에 흘러갔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화물선과 유조선 등 항로를 활용해 전쟁 물품과 석유를 운반했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유조선은 눈에 잘 띄고 속도도 느렸기 때문에 독일 잠수함 어뢰 공격의 주요 표적이었습니다. 그 탓에 깊은 바닷속으로 물품이 가라앉기 일쑤라 연합국에 필요한 석유는 물론 미국 동부에서 사용할 석유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어요. 당시 미국 정부는 석유 수송 문제 해결을 위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바로 텍사스에서 생산된 원유를 미국 동부까지 보낼 수 있는 장거리 통유관을 만들자는 것이었죠. 그 결과 미국은 건설 1년 만인 1943년 8월 14일 텍사스에서 뉴저지까지 무려 8개의 주와 20개의 강을 지나는 총 2,108km 길이의 속류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속류관 파이프의 구경은 24인치로 이전에 쓰던 것보다 5배나 컸기 때문에 빅인치라고 불렸어요. 이 빅인치 속류관 덕분에 하루에 약 30만 배럴의 원유를 실어나를 수 있게 됐답니다. 이듬해인 1944년에는 속류관 파이프의 구경을 20인치로 줄이고 길이는 더 늘린 총 2,373km에 달하는 리틀 빅인치를 완공했어요. 빅인치와 리틀 빅인치는 미국 내 석유 수송의 반 이상을 담당하며 결국 전쟁을 연합국의 승리로 이끌었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부와 SK에너지를 비롯한 정유사가 공동 출자에 설치한 크게 6개 라인으로 나뉘는 속류관이 있으며 이는 대한속류관공사가 관리 중입니다. SK이노베이션 울산 컴플렉스와 SK인천 석유화학으로부터 시작한 속류관도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 내륙 지역 도시까지 연결되어 있죠. 특히 SK이노베이션 울산 컴플렉스 내 속류관의 길이는 총 60만 킬로미터로 무려 지구와 달 사이를 잇고도 남는 거리를 자랑해요. 석유가 저 멀리 깊은 땅 속에서 우리 일상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석유를 열심히 나르고 있는 석유관 덕분이랍니다. 안정적인 석유 수송에 1등 공신이 나라는 거 잊지 마.